619페이지 경매 절차입니다. 그 표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그냥 보겠습니다. 이게 절차 이걸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이것만 해도 몇 달 강의해야 돼요.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인데,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신청을 하고요. 그럼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러면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압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종기라는 말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일입니다. 이때까지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법원에서 매각 준비를 하는데, 매각 준비하면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게 하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를 하게 해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을 실시하는데, 사실상 우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매각 실시할 때만 법원에 가보면 돼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한번 법원에 경매하는 데 가보세요. 법원 이 근처에 있죠? 이 근처에, 예? 가봤어요? 가봤어요? 예, 가보면 이제 이게 훨씬 눈으로 보면 쉬워요. 이제 매각 실시하는 게 가보면 법정이 우리 강의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법대가 있고 그 앞에 투표함처럼 이제 입찰함이 있어요. 투명하게 된 함이 있고, 투표소처럼 이게 커튼 지났죠. 양쪽에 보면 거기 들어가서 입찰표를 적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을 봉투에 넣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노란 대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게 반 접어가지고, 보통 반으로 접어야 되는데 뭐 안 접어도 되는데도 있긴 한데요. 원칙은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건 번호라든지 이런 게 안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 보이면, 사건 번호가 보이면 아, 이 번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입찰하고 있다, 이 경쟁률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제 입찰함에다 넣어요. 그러면 그게 매각 실시인데, 10시에 시작해가지고 매각을 실시하고 나면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각을 마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찰을 마감하지 못한다 돼 있어요. 입찰을 실시하고 나서. 그래서 11시에 입찰을 마감해도 되는데, 11시에 하면 또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11시 10분에 하더라고요. 11시 10분에 이제 봉투 이건 다 뜯어가지고 누가 얼마 쓰내는지 집행관이 불러요. 금액을.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쓰낸 사람이 이제 1등 최고가 매수신고인 되는 겁니다. 그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일주일 안에 매각 허부 결정을 합니다. 1등을 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주일 안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는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매각을 실시하는데, 최저 매각 가격,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는데, 그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아요. 그래서 완전 자유 경쟁 매매는 아니고 제한 경쟁 매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세가 1억이면 감정평가사가 1억이라고 평가를 했으면 1억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럼 1억에 써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유찰되고, 유찰되면 상당한 금액을 저감하는데, 서울 경기도는 20% 깎이는데 여기는 30% 깎아주죠. 대전은 맞아요? 30% 대전은. 그럼 1억짜리가 유찰되면 그 다음엔 7천만원에 매각이 되고, 또 유찰되면 7천만원에서 30% 깎아주니까 77, 49, 4,900만원에 최저 매각이 형성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 매각 허가 결정을 못 받아가지고, 매각 불허가 농지라면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불허가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제출 안 하면 불허가 결정이 나는데, 불허가 결정이 나도 새 매각을 합니다. 유찰돼도 새 매각을 하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도 새 매각을 하는데, 유찰되었을 때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서 새 매각할 때는 가격 깎아주지 않습니다. 대금 납부해야 되는데, 대금 미납,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실시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재매각. 새 매각이 있고 재매각이 있는데, 새 매각, 유찰되어서 새 매각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 가격을 깎아줍니다. 근데 재매각은 매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잔금 미납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되는데, 재매각은 저감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금 납부하고 나면 그 돈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인도를 받습니다. 인도명령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할 수 있는데,
매각 대금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 명령을 할 수 없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은 소송비도 2-300만 원 이상 들고 소송 기간도 2-3개월 이상 걸리는데, 인도 명령은 명령서를 판사한테 신청하면 곧바로 교부해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인도 명령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해요. 어차피 난 강제집행해야 된다. 진짜 나도 어렵다. 빨리 나가라. 나가면 지금 나가면 이사비 50만원은 줄게. 이렇게 한다고요. 옛날에 이사비를 몇백만원씩 받아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줘요. 왜? 인도 명령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에게만 인도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다 인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명령 해도 어차피 그 인부 들어와서 드러내면 그 비용은 줘야 되거든요. 그게 한 50만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줘요. 이사비를 현실적으로는 많이 안 준다고, 옛날처럼. 이게 계략적인 경매 절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623페이지 보충해가지고 중간에 기간입찰 호가경매라고 나와있는데, 매각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일입찰이 있고, 기일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호가경매. 호가경매라는 것은 불을 헛자, 가격가짜, 가격을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간입찰. 기일입찰 호가경매는 하루 만에 1등을 뽑는 거예요. 따라서 유찰되면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은 천안지원에서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하다가 두 번째 하더라도 가격을 안 깎아줍니다. 유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찰돼가지고 새로운 매각을 할 때만 가격을 깎아주는데, 같은 날 할 때는 가격을 안 깎아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찰 안 하겠죠. 어차피 오전 해가지고 입찰 안 했는데 또 오후에 같은 가격으로 하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기일 2회 입찰을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도 참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민사집행법이 개정될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한국민사집행법 학회 정회원인데, 지금 그 학회 세미나 하는데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아예 최저 매각 가격의 80%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 매각가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으니까 한번 유찰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요. 아무도 입찰 안 하고. 그럼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거죠. 연체이자만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최저 매각 가격 70%나 80%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 걸로 바뀔 예정이에요. 앞으로는. 이게 웃긴다고. 만약에 지금 서울 같은 데서 1억이었다가 그 다음에 한번 유찰되면 8천만 원에 시작하고 한 번 더 유찰되면 6,400만 원에 시작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때까지도 아무도 안 써내. 아무도 써낸 사람 없어요. 근데 이때 딱 6,400 되면 이게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막 사람들이 많이 그 매각 물권 명세서 열람하고 이러면 오히려 최저 매각가가 6,400이면 오히려 8,000보다 더 높게 쓰네요. 이때는 아무도 안 하다가. 웃기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유찰되고 나면 오히려 더 가격이 비싸진다니까요. 굉장히 심해지니까. 그래서 80%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내려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합리적인 건 있어요. 일본 가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찬 많이 줘요, 안 줘요? 그럼 반찬 하나하나 돈 따로 받으니까 닭강밖에 안 주더라고. 닭광이 일본 말이죠. 닭광만 주더라고. 공짜로 주는 거는 그 외에는 다 돈 받고 줘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김치 하나 따로 돈 받고. 지금 서울중앙도서관 이런 데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밥 하나마다, 밥만 먹으면 얼마, 이렇게 반찬 하나 하면 얼마, 이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반찬 안 하고 밥만 먹어요. 우리는 막 뷔페 가면 무조건 다 남기고 그러잖아요. 그 남기는 값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결론은 일본 놈들이 합리적이란 이야기예요. 그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기간 입찰은 뭐냐면,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1월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기간 입찰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물건을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도 등기우편으로 입찰표를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실시해보니까 별로 또 재미가 없으니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하다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고, 뭐 서울서부지방법원인가 이런 데 몇 군데 하고는 있더라고요. 금액 큰 거, 10억 넘는 물건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근데 실제 입찰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장점은 이거는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돼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연체이자가 늘어나니까 결국 경매 넘어간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도 남는 게 없잖아요. 연체이자 내고 나면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각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 맨 밑에 7번에 보면 매각 대금을 대금 지급 기한까지 돈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등기하는 순간 626페이지 양가로 2번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대금 납부 효과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627페이지 배당 순서입니다. 배당 순서 박스 안에 영순위가 경매 집행 비용 송달료 이런 거는 가장 먼저 배당해 주고요. 그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세입자가 지출한 집수리비 이런 거 먼저 배당해 주고요. 그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2순위가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라는 거는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가면 요 학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안 낸 게 있다면 이거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소위 그 물권입니다. 물권 순서대로 배당한다고 물권이죠. 3순위 4순위는 똑같은 거 얘기해. 물권이 앞선 국세지방세는 법정길이 이 담보물권 3번 3순위 4순위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법정길이 담보물권보다 앞서 있다 이 말은 이 세금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이거는 국세도 세금이 법정길이 앞서 있으면 먼저 배당받고 뒤에 있으면 뒤에 받고 이거 물권하고 똑같아요 순서가. 그래서 3순위 4순위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법정길이 뭐냐면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보면 법정길은 재산세의 법정길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길입니다. 그럼 재산세를 언제 내요? 재산세가 7월 16일부터 내죠. 말일까지. 그러면 7월 16일부터 내면은 이게 아마 7월 한 제가 재산세 날 낼 때 보니까 한 8일이나 9일 이 정도 발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7월 9일 날 발송을 되면 한 7월 10일 정도는 와요. 최소한 이게 언제 된지 몰라요. 어쨌든 7월 9일 날 발송했다면 이게 법정길이라고요. 그럼 제가 7월 10일 날 받았어요. 그 고지서 받아가지고 7월 10일 날 그 가상계좌 이런 게 있더라고. 그 고지서에 보니까 가상계좌로 7월 10일 날 재산세 내고 싶으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내반 지금은 재산세 내는 재산도 없지만 옛날에 내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 재산세 빨리 내고 싶은데 왜 안 되냐 물으니까 못 냅니다. 16일 돼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먼저 못 내요. 전산이 안 열려 있더라고. 다 돈 있어도 못 낸다고. 낼 수 있는 날짜가 딱 16일부터 낼 수 있어요. 어쨌든 만약 법정길이 7월 9일이었다면 근저당 설정 등기가 7월 10일 날 돼 있다면 이거보다 먼저 세금을 먼저 배당한다는 이야기죠. 만약 7월 8일 날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있으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배당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 배당해주고 그 다음에 저당권 있으면 저당권 배당해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 4번은 사실상 선순위 순위가 앞서 있으면 먼저 배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순위는 일반 임금 채권입니다. 월급 먼저 배당해주고요. 세금보다도 6순위가 네, 법정길이 늦은 세금보다도 월급을 먼저 배당해 줍니다. 7순위가 각종 공과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또 뭐가 있죠? 하나 더 그 고용보험료, 4대보험료. 그 다음에 마지막 일반 채권입니다. 그 위에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3순위가 이제 물권, 3순위, 4순위가 물권이라고 물권 순서대로 배당한다고요. 실제로는 3순위도 다 배당 못 받아가는 거죠? 그 우리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뭐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서브프라임이 뭐 프라임이 우수한 뭐 이런 거잖아요. 우량 이런 뜻이잖아요. 서브프라임이면 비우량이라는 뜻이죠. 이게 서브웨이 지하철 지하 이런 뜻이잖아요. 서브 비우량 채권이라는 이야기. 그러면 뭐예요? 이게 후순위 채권이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물권 중에서도 후순위 물권이에요. 그러면 경매 넘어가면 배당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 물권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담보 후순위 담보니까 그 대신에 이자가 비싸겠죠. 우리나라도 제2금융권은 비싸잖아요. 이자가 그 대신에 후순위잖아요. 그 경매 넘어가면 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떼일 거 우리 해가지고 이자를 왕창 받아버린다고 많이. 그 집값이 폭락하니까 전부 다 금융기관 다 망하잖아요. 빌려줘가지고 돈은 최소가 안 되잖아요.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 금융기관에서 빌려주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2008년도 외환위기가 우리도 그래서 왔던 겁니다. 이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결론은 같은 물건이라도 후순위 물건은 배당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물건보다도 더 밑에 있는 것까지는 뭐 몰라도 큰 문제 푸는 데는 이 순서가 배당 순서가 시험에 한 세 번 정도 출제됐어요. 이때까지 26번 시험 봐가지고 세 번 나오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아닙니다. 그 경매는 경매를 포기할까요? 매수 신청 대리를 포기할까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자 매수 신청 대리 보겠습니다. 631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돼요. 매수 신청 대리 범위 631페이지 매수 신청 보정의 제공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차순위 매수 신고 매수 신청 보정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632페이지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7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7가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시험에 다음 중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면 답은 소송 대리입니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항고 소송 배당 이 소송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라고요. 그러면 개업 공개사는 단순히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서류 돌려받는 것 돈 대신 내는 것 돈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이런 것밖에 못해요.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만 할 수 있고 소송 대리는 못한다고요. 소송 대리 X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토근 입광공 중개상물하고 똑같죠? 중개대상물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632페이지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그 다음에 633페이지 그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신청 서류를 보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서 공인회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 사본 밑줄 치세요. 이게 입법의 불비입니다. 우리 앞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 안하고 직접 시도이사가한테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했죠? 이건 입법의 불비입니다. 즉 이거는 매수신청들이 예규 규칙을 만들어놓고 개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물어보니까 8만 5천명의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이걸 매수신청대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1300명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담당 직원도 다른 일을 하면서 하더라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 법원 행정처에 전화하니까. 그래서 거의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냥 법만 한번 만들어놓고 바꾸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 사본 여긴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 반명안판 사진 2장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진 한 매 제출했습니다. 6번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증서 사본, 공제 증서 사본 또는 공탁 증서 사본 이게 중요한데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증 설정을 못하고요. 등록 통지서를 가지고 가야 보증 가입할 수 있어요. 무등록 개업 공개사는 보증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왜? 그 동그라미에서 한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한 사람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고요. 자, 수수료입니다. 그 양가로 3번에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 수수료 내야 됩니다. 앞에 제가 수수료 15가지 정리했었습니다. 634페이지 등록처분 맨 위에 14일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7일 이내에 등록처분 통지죠. 여기는 14일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나머지 차이 나는 점만 보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대리행위의 방식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밑줄 치시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감증명법이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할 때도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기 신고할 때도 인감증명서 제출 안 하고 위임장하고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매수신청 대리는 아직
개정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도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감증명법 모두 폐지됐습니다. 그 지금은 동사무소에 가면 올해는 인감증명서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하고 같이 쓰고 있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한번 떼봤어요. 떼보니까 인감증명서 그 용지하고 똑같더라고. 인감증명서는 오른쪽 위에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본인 자필 서명 사실 확인서는 거기다 사인하는 게 자기가 그냥 이름 적어요. 자기 이름을.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인감증명을 제가 안 떼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인감도장이 뭔지 모르겠어. 도장은 뭐 도장이 많아놓으니까 이거 어느 게 인감도장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뗐어요. 그러니까 본인 그냥 사인만 하면 되나. 그 용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가지고 주더라고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인감도장 찍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지금 두 가지 다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인감증명법은 점차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고 나면은 지금 뭐 그 부동산 매매할 때도 인감증명 있어야 되죠. 매수인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인감증명이 다 폐지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된다고요. 앞으로는. 자, 그 다음에 636페이지입니다. 2번 사건카드 작성 보존인데요. 사건카드는 몇 년간 보존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가로 3번에 보니까 5년이죠. 5년. 보존해야 되는 서류. 보존해야 되는 서류. 보존해야 되는 서류를 다 정리해보면은 우리 확인설명서 몇 년 보존입니까?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5년 거래계약서 3년 어떤 분은 이렇게 암기하더라고. 계약서는 글자 작은 거는 3년이 아니고 반대로 적었네. 이게 3년 글자 작은 거는 5년 글자 긴 거는 3년 이렇게 암기하더라고. 그럼 제가 거래 넣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니까 또 헷갈리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암기는 해야 됩니다. 계약서는 5년이고 나머지는 3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매수신청 대리 규칙 예규 이거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거고요. 공인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위반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거죠. 달라요. 그래서 지금 사건카드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사건카드 몇 년이라고 했어요? 매수신청 대리 사건카드 5년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확인설명서도 5년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인데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대장 행정처분대장도 5년입니다. 5년 다 5년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서류 모두 5년입니다. 5년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 수수료를 보수라고 바꿨는데 아직 매수신청 대리는 개정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수수료라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중개보수 영수증 그 다음에 일반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업무 있어요 없어요?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 없음. 매수신청대리 중개수리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다만 공인중개사법상은 없지만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10만원 이상 현금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교부해야 돼요. 그 현금영수증 교부해야 된다.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근데 작년에 시험에 출제돼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중개보수 1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원 더 받아도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게 출제됐어요. 작년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도 된다. 보통은 우리 수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일반 상품들은 거의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대부분. 근데 오늘 별도로 받아도 된다. 호텔 같은 데 밥 먹으면 VAT, 저도 옛날에 선 볼 때 언제 한번 몇 년 지인지 모르겠는데 호텔에서 한번 여자 한 만났어요. 그 보니까 한 5만 원이더라고. 한 태어나서 처음으로 5만 원짜리 먹으니까 벌벌 떨리던데 그래도 어쨌든 5만 원짜리 먹는데 보니까 VAT 별도, 봉사료 별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5만 원인데 봉사료가 10%야. 그러면 얼마예요? 5만 5천에 대해서 또 부가세가 또 10% 붙더라고. 그러면 6만 몇 천 되죠? 그럼 엄청나게 많아지더라고 이게 돈이. 잘 봐야 돼. 호텔 같은 데는 VAT, Value Added Tax, 이거 부가가치세잖아요. 별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별도로 받아도 돼요. 근데 아무 말 없으면 원래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카드 끊으면 만 원짜리 먹으면 그게 뭐 9천 원 돼 있고 천 원은 부가가치세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상은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요.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서는 현금 영수증은 교부해야 된다. 중개업소에 있어 보면 젊은 사람들은 현금 영수증 교부 안 해준다고 국세청에 들어가 보고 막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 그럼 빨리 해줘야 돼. 그런 걸 안 해주면 신고하면 그 과태료 내야 돼. 과태료 신고한 사람 또 포상금 받아요. 이거 부가가치세 저기 영수증 현금 영수증 교부 안 해주면. 아직까지는 중개업 할 만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투명해지니까 힘들겠죠. 지금 제가 아는 분은 며칠 어제 전화 통화했나 민법 강의하다가 지금 영등포에서 원룸 오피스텔만 하는데 한 달에 100건 한대. 100건 평균 받는 그 중개보수가 50만 원. 양쪽 다 받으면 양타치면 50만 원이래요. 그럼 100건이면 5천만 원이죠. 미치겠더라고. 분필을 막 그냥 집에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근데 제가 하면 또 못해 막상. 근데 어쨌든 그 1년 동안 남 밑에서 고생하면서 배워가지고 원룸 투룸은 이제 그 지금 보니까 월세 8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500만 원 주고 들어갔더라고요. 완전 이면도로에 뒷구석에. 그러면 강관하면 찾아온 사람은 없겠죠. 근데 직방이라고 있어요. 지금 원룸 투룸은 지금 서울에는 지금 텔레비전에도 선전하잖아요. 직방, 다방, 뭐 두꺼비 이런 게 있는데 다방은 별로 지금 안 되고 직방이 최고 잘 돼요. 지금 직방 어플, 휴대폰 어플 다 깔아가지고 그 찔러 온다고요. 그 이 광고료가 한 역세권 한 군데 광고하는데 37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한 군데 하는데 그 역세권 한 세 군데 한 100만 원 넘게 들어요. 광고비가. 광고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많이 드는데 100만 원 들어가 5천만 원 벌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0건이면 그 하루에 몇 건씩 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한 세 건씩만 하면 네 건씩만 하면 다섯 건씩만 하면 100건 하겠네 하루에. 이런데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도 거의 못 쉬어요. 막 토요일 일요일 날 공장에 다니는 사람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오거든요. 쉬고 싶겠어요? 안 쉬고 싶겠어요? 하루에 다섯 건 시간 안 쉬고 싶어. 그냥 피곤한지도 몰라요. 미친 듯이 일만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돈 내니까. 그 여러분들도 합격만 하고 나면 인생이 팔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많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안 되고 공부 못해가 딱 60점을 합격한 사람은 돈 엄청나게 벌고 80점 이상 받는 사람은 필요 없고 자기 생각을 그냥 장롱석에 넣어놓고 그렇고 있어요. 현실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도 알고 아예 이제 현직 경험 있는 사람은 1차 면제해 주려고도 했었어요. 그래 버리면 또 근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전부 가짜로 근무했다고 떼져버리고 이럴까 할까봐 결국 못하게 된 거예요. 일단 1년간은 너무 돈 버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세요. 637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38페이지 앞에서 이거 말씀드렸는데 보충은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상담 및 권리분석 수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동그라미 1번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실비 3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동그라미 기업 주의사항에 보니까 실비는 매수 신청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특별한 비용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등은 받을 수가 있는데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니은 통상적인 비용 등기부 등본 비용 근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없다. 등기부 등본이라는 말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는데 매수 신청들이 예규 규칙은
옛날에 만들어 놓고 지금 개정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옛날 용어 그대로 쓰고 있어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자꾸 그냥 하니까 북한에서 탈북했냐,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꾸라고 좀 이거 불합리한 게 많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불만 세력으로 호도해버리니까 혼자만 이야기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좀 인터넷에 올리세요. 이거 법원 행정처 들어가서 몇 번만 올려버리면 금방 바꿔줘요. 자, 그 맨 밑에 영수증 교부. 영수증 교부는 한다고 돼 있고 제가 보존은 안 해도 된다 했죠? 우리가 여기 매수 신청들이 수수료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은 안 한다. 중개 수수료 영수증은? 중개 보수 영수증은 교부도 안 하고 보존할 의무도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 보수 받으면 영수증 교부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현업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안 해요? 돈을 받고 영수증을 어떻게 안 줘요? 다 줘요. 뭔가 이런 거 자꾸 줘야 그 돈을 쉽게 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잘 안 줘요. 이제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영수증 주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컨설팅, 뭐, 약정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법정 보수만 받기 때문에 다 줘요, 영수증을. 그 정보망에 들어가면 영수증 양식이 다 있어요. 그 출력해가 다 줘요, 현실적으로. 뭐, 영수증도 주면서 돈 달라야지. 그냥 달라고 하면 왠지 돈 주기가 싫어야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줘요. 근데 법적으로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요. 영수증 있어야 조심해야 될 거는, 근데 초과해서 받으면 절대로 주면 안 돼, 초과된 거. 그 할머니가 실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한테. 할머니가 와가지고 좀 더 받은, 조금 한 2만 원인가 더 받았나 봐요. 영수증 주라, 우리 아들한테 이거 갖다 보여줘야 된다 해서 할머니가 그러길래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교부해 줬더니 한 2만 원 더 받은 걸 그거 가지고 바로 구청에 가가지고 그냥 제출해가지고 아들이 다 시켜서 그거 가지고 얼마 주냐 모르니까 아들이 더 줬다고 하는 거니까 그 영수증 받아오라 해가지고 2만 원 더 받은 거 구청에 가서 바로 신고해가지고 합의금 500만 원 뜯겼어요. 500만 원 주면 합의해 준다 해가지고 안 그러면 업무정지 6개월 당한다고 하니까 업무정지 6개월 하는 것보다 500만 원 주는 게 낫죠? 그래 합의했다고요. 더 받지는 말라고. 받으려면 한 2천만 원 더 받든지 2만 원 더 받아가지고 괜히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요. 많이 받으면 왕창 많이 받고 아예 안 그러면 법정 보수만 받아야 돼요. 몇만 원짜리는. 저는 원룸 이런 거 해보면 뭐 9만 원짜리도 있어요. 보수 그런 거는 그대로 또 받아요. 오히려 대학교 앞에 때는 앞에서는 안 받고 학생들한테 안 받고 해주고 이러면은 속에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럼 건물주들한테 받으면 되거든요. 건물주들은 많이 줘요. 원룸 신축 지어가지고 빨리 빼려고 건물주들한테 받고 학생들한테는 저는 뭐 안 받고 그랬어요. 이뻐서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또 너무 못생긴 사람한테 이쁘다 하면 재수없다고 또 짜증내니까 어느 정도 보아가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639페이지 맨 밑에 4번 신고의무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비밀준수 이거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고요. 4번 신고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맨 밑에 신고한 사항 동그라미 2번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밑줄 치십시오. 동그라미 2번 휴폐업.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휴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죠. 미리 신고했습니다 전부. 근데 여기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개사가 만약에 휴업을 했다면 한다면 미리 등록한 청에 신고하고 또 휴업하고 나서 사후에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한 번 더 신고해야 되겠죠.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똑같습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거기에 2번 3번이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밑줄만 치놓으십시오. 2번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거잖아요. 2명 대리해가 둘 다 1등 시킬 수가 없죠. 그래놓고는 상담 및 권리분석 수리를 받아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 본인이 신청하고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면 둘 다 1등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한테만 충실히 하라고 모든 여자한테 다 사랑한다 이거는 사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모두 다 대리해 줄 수가 없으니까. 개시 의무. 개시는 세 가지인데 여기 개시 의무가 641페이지 세 가지잖아요. 중개업 하려면 개시하는 게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등수보자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등수보자 이 네 가지 플러스 세 가지 합계 일곱 개 개시해야 돼요. 즉 자격증만 하나고 나머지는 두 개예요.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도 계시해야 되고 지방법원장한테 받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도 계시해야 되겠죠? 두 개 계시해야 되고요. 중개보수요일표,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요일표 두 개 계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1억 이상, 매수신청 대리하기 위해서 또 1억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돼요. 각각 두 개씩이에요. 이게 세 개는.
요 세 개는 각각 두 개씩 하면 여섯 개. 자격증은 하나잖아요. 자격증은 매수 신청 대리 자격증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자격증만 하나고 나머지는 두 개씩. 그래서 총 일곱 개 계셔야 된다고 사실상. 왜냐하면 매수 신청 대리만 하고 중개업을 안 할 수는 없다 했잖아요. 두 개 다 같이 해야 된다 했죠. 하려면 같이 하면은 일곱 개 계셔야 된다고요. 그 여기 세 개 돼 있는 거는 매수 신청 대리만 할 때 추가로 더 되는 게 세 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보정 설정 똑같고 440, 643, 8번 명칭 표시입니다. 법원의 명칭이나 회장 등 표시 금지 의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의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회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웬만하면 하시라고요. 해가지고 지방법원장이 준 등록증만 하나 걸어놔도 훨씬 공신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사무실에 법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2번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실 표시 의무입니다. 개업 공인회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예, 여기는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당해도 표시하라는 말이 없죠? 논리적으로 보면 표시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표시를 해야 알죠. 근데 지금 표시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심지어 술집도 표시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부장이 맨날 고등학교 선배라고 술 먹으러 데리고 다니는데 죽을 미칠 것 같아. 술 못 먹고 맨날 말았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기다리다가 졸다가 그 다음날 또 회사 와서 졸고 이래가지고 맨날 욕만 얻어먹고 그랬는데 한 번은 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빨간 줄 두 개 켜놓고 이게 식품위생 뭐 영업정지 적어놓고 식품위생법 제몇조 위반으로 몇 년 몇일 며칠부터 며칠간 영업정지다 이렇게 어디 시장군수구청장 이걸 무단으로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거 적어놨더라고요. 그 잘됐다 싶어서 빨리 도망갑시다 이거 지금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럴 때만 따라와 개구멍이 있어 해가지고 뒤로 또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도 술 먹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해놔도 영업을 하는데 우리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됐다고 표시를 안 하니까 업무정지제도 다 몰래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매수 신청들이 못하게 써붙여야 된다고 업무정지 당했으면 당했다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 하고요. 양가로 2번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대리 업무에 관하여 협회의 시도지부와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앞에 법령에서 했는데 그래서 지도감독관청 지도감독관청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조금 전에 읽은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 행정처장이 하고요. 그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고요? 지방법원장이 한다고요.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하고 우리 앞에 법령에서 한 게 있습니다. 법령에서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개사, 무등록자 포함,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누가 한다고 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앞에 세는데 국토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로지 협회 주된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까지도 누가 지도감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지금 지도감독관청 비교하고 있잖아요.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이건 앞에서 했어요. 법령에서.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645페이지 실무교육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실무교육이 있고 매수신청대리 하기 위한 실무교육 두 가지가 있죠. 중개업을 하기 위한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해? 시도지사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인데 여기는 34시간 이하 44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하는데 경매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진행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차이점을 보시라고는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647페이지 양가로 5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개월 이내입니다. 우리 321페이지 앞에 321페이지에서는 중개업에서는 3개월 이내에 공시했어요. 321페이지에서는 3개월 이내에 공시했다고요. 즉 중개업과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3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2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321페이지 있죠? 비교해야 된다고 이렇게 2개월 3개월. 자, 그 다음에 648페이지 등록취소 업무정지가 있는데 필요적 등록취소 거기에 필요적 등록취소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십시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649페이지 절대적 업무정지 필요적 업무정지 니언에 보니까 기억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을 휴업하였을 경우 밑줄 치십시오. 우리 매수신청 대리는 하루 등록을 하러 왜 사람이 많이 안 했는지 알아보니까 등록을 하러 가면 지방법원장이 하는 소리가 한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만둘 수가 없다. 폐업도 안 된다. 휴업도 안 된다. 그리고 1년에 공제료는 50만원씩 계속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 그래도 할래?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럼 잠깐 생각해보고 나중에 없게 해놓고 가면 와야 하나요? 돌아갔다면 거의 다시 안 올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만약에 헌법 소원을 내면은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겠죠? 헌법에 있는 근데 아무도 헌법 소원을 안 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항상 법원은 그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하지 신청하지 않는 건 판단하지 않죠. 간통죄도 위헌 청구를 하니까 이제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해야 돼. 근데 제가 할 수도 없고 저는 법원 행정처에다가 건의만 했는데 보세요. 왜 좀 전에 아까 밑줄 치라고 했는데 절대적 취소 사유 이번에 보니까 폐업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를 폐업하고 싶으면 중개업도 같이 폐업해야 된다고요. 그만두려면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렇게 결국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매수신청대리를. 그 중개업을 폐업해야 되고 중개업을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 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당하는 게 더 쾌감을 느끼나요? 모욕감을 느끼는데 저는 당하니까 그 좀 건의하라고 법원 행정처에 들어가서 말이 안 돼요. 이게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만두려면 중개업을 그만둬야 된다고 같이 중개업을 그만두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 당한다고요. 649페이지 아까 절대적 업무정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업무정지는 없었죠. 전부 유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는데 휴업을 못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휴업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휴업해야 돼. 중개업을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당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 법원 행정처에다가 지금 건의하니까 이 건의한 놈 대한민국에 너밖에 없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건의하십시오.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5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니은 의견 진술 귀에 보입니다. 지방법원장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하고자 한 때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대한 의견 진술 귀에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세개 하면은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 근데 여기는 등록 취소도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의견 진술 귀에만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 귀에가 좀 더 소극적이고 청문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동그라미 니언에 보니까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요. 디귿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당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7일 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여기까지인데 이 내용은 347페이지에서 했습니다. 347페이지 앞에서. 앞에서 347페이지에서 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고요. 해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있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비교되는 거죠. 결국 사망했을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반납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반납 규정 없음. 지금 이거는 누가 반납하라고 돼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하면 누가 반납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 세대를 같이 하는 자라고 돼 있죠?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누구라고 했어요?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 대표자 이 어떤 자는 지금 대표자 이다 아니다? 여기서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녀 지금은 사랑해요 안 해요?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현인데 가정법 가거 완료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런데 지금도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기는 대표자 이 어떤 자라는 말은 지금은 대표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해산하고 없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기서 뜻은 대표자 이 어떤 자는 지금은 대표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회사가 해산하고 없어졌으니까. 지금 347페이지하고 650페이지를 두 개 비교한 거라고 지금. 항상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비슷비슷한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 오늘 애들이 문제 다 했는데 진도 다 끝났는데 문제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요? 두 개만 X고 나머지는 다 오죠. 그 1번 2번 3번 이거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즉 가족 자인장지 개인 자인장지는 사후 30일 내 신고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문중 종중 자인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자인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개인 묘지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 이런 차이점이에요.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 1번은 사후 신고, 2번은 사전 신고, 이 말이죠. 에, 그래서 그거는 보시고요. OX 문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전부 다 제가 임의로 쓴 글자는 하나도 없고요.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스크랩 해온 거거든요. 법원 행정 법제처에 있는 내용을. 직접 법조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 그게 헷갈리는 건 제가 그냥 임의로 제 자의적으로 쓴 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법조문에 있는 글 그대로 다 전부 다. 그 X에는 뭐가 있어요? X는 매장기간 15년,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고요. 최장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되죠. 6개월이라고 해서 그 X 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다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강의는 여기서 다 마치고 다음 달에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진도 나가요. 다음부터가 더 힘들다고 이제 한번 들었기 때문에 좀 안다고 안 나오지 마시고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만 만약에 계속 다녀가지고도 결석 한 번도 안 했는데도 70점이 안 나오면 올해가 이게 어렵게 나올 차례. 이 공인중개사법이 쉽게 나올 때면 제가 80점 보장해 줄 텐데 올해 어렵게 나오니까 70점도 안 나오면 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예정액을 200만 원씩 정하겠습니다.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돼. 녹취록 다 녹화되어 있잖아요. 증거가 되니까. 다만 근데 지각 조퇴 결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까지 녹음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석만 하지 마시고 시험 볼 때까지 다 들어보시고 그래도 점수 70점 안 나오면 제가 200만원씩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다시 찾아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